먹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바로 먹는 고민이죠. 하지만 늘 먹던 음식은 또 식상하잖아요. 뭔가 특별하고 좀더 색다르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고요. 먹어본 듯하지만 오늘 처음 맛보게 될 스페셜한 음식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늘 먹던 음식이라 지겹고 거기서 거기 메뉴라 큰 기대 없이 젓가락질 하셨다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일단 비주얼에서부터 신경 쓴티 팍팍 나면서 입맛 자극하는 맛집 사장님표 토핑엔 메뉴. 특별하게 더 특별하게 지어야 산다 달라야 산다 개성 만점 감각 만점 맛집 사장님들의 스페셜 레시피가 지금 공개됩니다. 문을 연지 이제 갓 1년여가 되었다는 중화 요리집. 청양고추로 제대로 된 매운맛을 선보인다는 이곳의 비장의 메뉴는 다름 아닌 짬뽕. 짬뽕 하면 역시 싱싱한 해산물 듬뿍 들어간 시원한 맛이라고요. 여기선 이 재료가 메인입니다. 차돌박이라든가 다른 고기들을 써봤는데 이게 차돌박이는 너무 기름져가지고 이렇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원하는 맛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겹을 원하는 미리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죠. 우상겹 치지고 볶아 두루치기 했단 소린 들어봤어도 우상겹 짬뽕은 난생 처음. 청년 사장님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직접 개발한 레시피거든요. 그 비싼 우상겹을 이렇게 퍼주고도 남는 게 있나요?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더 푸짐하게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매운 거 싫어하시는 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욕도 많이 먹고 처음에는 이 어떻게 먹냐, 이거 덜 맵게 해달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고기 등판. 그런데 고기를 뭔가에 싸서 조물락대나 싶더니 그걸 바로 튀겨냅니다. 이 희끄무레한 녀석의 정체는 흥글흥글 구름빵? 아니고요. 바로 구름 탕수육. 고객님들이 또 구름 탕수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탕수육하면 이게 좀 길쭉한데 네, 동글동글해요. 우리 아들이 이것을 개발했죠. 찹쌀 탕수육은 이렇게 넓게 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어른들도 먹기 좋고 아이들도 먹기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맛에 반해서 이 집을 자주 오시나요? 찹쌀이 쫄깃쫄깃하고 네. 고기가 탱글탱글해서 자주 옵니다. 어. 좀 특이한 맛이에요. 다른 집 탕수육보다는 깔끔하면서 맛있어요. 맛깔스름도 깔끔하고 맛있네요. 짬뽕이 왔어요. 우삼겹이 들어가 더 맛있는 짬뽕이 왔어요. 청양고추 듬뿍 넣어 매운기 팍팍 살린 우삼겹 매운고추 짬뽕. 비주얼로 맛으로 내 맘에 저장. 최고예요. 매콤하고 네. 또 담백하고 그래요. 네, 맛있어요. 저는 또 짬뽕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자꾸 당기는 맛 맛있어요. 얼큰하고 중국풍에 이어 이번엔 유러피언 스타일을 만나볼까요? 이번 메뉴는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 사장님이 런던의 길거리에서 맛본 음식에서 찾아낸 레시피를 직접 개발한 요리입니다. 모양과 맛을 고려해 속질에서 소스까지 수개월을 심사숙고했다는 사장님의 사장님에 의한 사장님만의 핫한 메뉴 바로 핫도그입니다. 그때그때 요리를 해가지고 올리는 그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좀더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해외로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먹었다 보니 이제 햄버거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핫도그는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지 못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핫도그가 더좀더 대중적일 수 있는 음식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직접 이제 다 각자 다 다른 맛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주문과 동시에 철판 위로 직행한다는 신선한 핫도그 재료들.
이곳에서 선보이는 수제 핫도그는 총 6가지인데요. 만드는 방식은 외국물 좀 먹었다 싶지만 그 맛만큼은 한국 스타일. 핫도그의 맛을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걸 아침마다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때그때 만드는 재료로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핫도그라 그러면은 그 꼬지에 끼워가지고 네, 먹는 맞아요. 핫도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휴게소에서 많이 네. 파는. 근데 저희 이제 약간 그 미국식 아메리칸 핫도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 레시피랑 이제 재료랑 다 직접 만들어서 좀 더 신선하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 패스트푸드가 아니고요. 요리 같은 음식으로 만들려고 제가 그 만든 요리입니다. 이제 칠리 소스라고 하면 좀 매콤한 소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제 매콤한 소스는 손님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이제 핫도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세지가 빠져 있는 샌드위치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스테이크용 소고기하고 각종 야채 그리고 그 치즈 이렇게 들어간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맛이 제일 사람들한테 입맛에 제일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제일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만 보면 파리 에펠탑 아래 풀밭, 빨간 2층 버스, 오가던 런던 거리, 미국 시카고, 뭐뭐 그 어디쯤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 청년 사장님이 공들여 만들었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핫도그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주일 후에 두 번은 이곳을 찾는다는 두 청년. 밥 먹고 뒤돌아보면 배고프다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수제 핫도그는 그 간식을 넘어 든든한 한 끼가 된다네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아삭아삭하고. 안에 내용물은 어때요? 내용물이요? 네. 내용물 매콤하니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밥심으로 산다는 장민 씨에게도 이 수제 핫도그가 통할까요? 토핑이 진짜 신선해서 다 보여요. 소세지 빵에 나물 얹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아, 이게 야채 핫도그거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핫도그는 바로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햄버거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흘리시더라도 한 입에 이렇게 푸짐하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달라야 산다, 특별해야 더 사랑받는다. 청년 사장님들이 감각의 감각, 정성의 정성을 쏟아 직접 개발한 특급 요리들. 맛을 향한 손님들을 위한 그 이유 있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